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22버전 오늘 다룰 내용은요, 뷰포트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우선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여기 예제 씬 폴더에서 뷰포트 폴더에 있는 스페이스십 우주선을 하나 꺼냈습니다. 보시면은 뷰포트 상에서도 반사라든지 이런 투명도 등등 여기 뷰포트 옵션에 있는 내용들이 잘 적용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랜스페런시, 리플렉션, SSAO까지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펙트들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내용 중에 렌더러에 보시면 뷰포트 렌더러라고 해서 이제 뷰포트 화면상에 있는 이미지 그대로 렌더링 할수 있는 옵션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하드웨어 렌더러가 있었다면은 이제 그게 좀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꺼내서 보면은 이 부분의 기본 속성들과 여기 옵션에 있는 이 부분이 같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필터는 이쪽의 필터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뷰포트 상에서 렌더링을 걸게 되면은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이쪽에 있는 월드 그리드까지 전체가 렌더링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필터에서 월드 플랜 체크를 끄고요. 그 다음에 월드 액시스도 끄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선만 보이게 되도록 설정이 됐고요. 지금 보면 여기 그리드 스페이싱 이 부분도 아마 렌더링이 될 겁니다. 아까 렌더링된 이미지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뷰포트 설정에 가셔서 옵션에 컨피규어 가신 다음에 HUD에서 렌더링 걸고 싶지 않은 부분을 체크를 해제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렌더링 된걸 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깨져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냐면은 여기 렌더러 설정에서 이 안티알리싱이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티알리싱 값을 높여 주시게 되면은 좀더 깔끔하게 약간 이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 생각엔 조금 더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4 정도로 올리고 슈퍼 샘플링 값도 많이 올리면 좀제 노트북에 부하가 걸릴 테니까 2 곱하기 2 정도만 해서 다시 한번 렌더링 걸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처음과 비교했을 때 이쪽 부분이 많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트랜스퍼런시 체크도 한번 켜볼게요. 체크 켜고 SSAO도 체크를 켜고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SSAO도 적용이 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특히 여기 이 부분, 트랜스페어런시 부분이 좀더 깔끔하게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림자도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2비트 프레임 버퍼를 체크가 켜져 있는데 이걸 체크를 해제를 하게 되면 좀더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크는 켜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Copy Effects from Viewport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옵션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제가 트랜스퍼런시 끄고 SSL 좀 꺼볼게요. 끄고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이 복사가 돼서 트랜스퍼런시와 섀도우, SSAO, 리플렉션 등의 이제 체크가 같이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슈퍼 샘플링 값도 약간 올려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비포트 렌더링만으로도 충분히 고퀄리티를 뽑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까 렌더링 된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렌더링 시간이 12초, 7초, 8초, 9초 이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GI를 써야 되는 환경이 아니라면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필터가 이 부분이 지금 해제가 됐나 봐요. 여기에서 필터에서도 값을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오브젝트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오메트리 온리만 체크를 켜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 필요가 없는 게 워크플레인, 월드 그리드, 월드 액시스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HUD도 필요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를 하고 렌더링을 걸면 네, 깔끔하게 이렇게 렌더링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렌더링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제품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굳이 GI나 뭐 다른 옥테인 렌더러를 쓰지 않고 이 비포트 렌더러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뷰포트 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펙트 슈퍼 샘플링 아까 이 부분이 여기에 있던 슈퍼 샘플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뷰포트를 이렇게 화면을 수정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각각의 뷰포트마다 이 속성 값들이 이펙트 탭의 속성 값들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컨피규어 시뮬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유사한 설정의 비포트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이 지금 제가 퍼스펙티브는 제가 변경을 했기 때문에 시뮬러를 눌러도 없는데 이세 가지 뷰 같은 경우는 누르면 이렇게 외곽 라인이 파랗게 표시가 되면서 확인이 가능하죠. 네, 그럴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시나보디 22 버전의 좀더 발전된 뷰포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 뷰포트와 뷰포트 렌더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작업을 좀더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